제가 힙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랩까지 시켰어요. 면접 중에 갑자기 옆에 계신 교수님이 쓰러지. 이때부터 굉장히 저한테는 진짜 여유가 생기기도 했.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많은 친구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오늘은 바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 제작과 면접 전형에 대해서 입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 제작과 1과학번 김영둥입니다. 요즘 시기도 입시철이기도 하고 또 고민을 하루에만 아니 대학을 가야 되나? 아 그냥 대학교 가지 말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대학교 어디에 넣지? 아 그냥 취직을 할까? 아니야 그래도 대학교는 나올래. 나 어디 가지? 나 뭐해? 너 누구야? 나도 몰라. 18만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1만 번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선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 영둥이의 전체적인 면접 느낀 점, 경험담과 영둥이의 실제 면접 재연, 그때 실제로 면접장에서 교수님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과 그리고 제가 답변했던 것들, 그것들을 실제 면접하듯이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합격한 친구들의 실제 면접 내용, 입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뭐 포트폴리오, 면접 준비, 입시학원에 다녀야 되는지, 영상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죠?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입시학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역시 전문가나 선생님이 아닌 오로지 저 혼자서 작성하고 그냥 교회 전도사님께 살짝 피드백만 받은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격했나요? 내신이 뒤지게 높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오로지 면접 점수로만 꼬라박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부 40% 그리고 면접 점수 60% 60%로 면접 점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학생부 등급에 관해서는 네이버에 학교 이름 플러스 수시 등급 아니면 정시 등급을 검색하시면 그 학교에 관한 작년, 재작년 등의 정보들이 싹 나옵니다. 제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올 당시에는 수시 1차 영상제작과 면접 전형 기준으로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은 2.9등급이었어요 제 내신 등급은 한 3.5에서 3.6등급 정도였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등급이죠. 그럼 면접 때 굉장히 잘하셨겠네요. 아니요, 면접 때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수시 1차 예비 41번이었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학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이 학교에 굉장히 많이 끌렸습니다. 면접을 대기할 때 선배님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직접 제가 그 학교에 가서 학교들을 보니까 그냥 다 좋아 보였어요. 선배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장비들에 관한 것도 얘기를 물어보고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등등 다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영둥이는 수시 2차를 마음먹게 됩니다. 저는 수시 2차 때 이 학교 한 곳에만 지원을 했어요. 이상하게 이 학교 한 곳에만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요. 우선 수시 1차 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차 면접 보고 나오자마자 저는 좌절을 했어요. 아 내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너무 못했다. 아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는데? 좆됐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면접 볼 때 한 분야만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영상 제작할 때 무슨 전공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 네 저는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상 제작과에 오시면 다른 분야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죠?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괜히 줏대 있어 보이려고 아 저는 다른 분야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영상 편집 쪽으로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댔습니다. 괜히 영상 편집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꺼내다가 말이 잘려버렸어요. 이처럼 영상 관련 학과는 한 분야만 좋아하신다고 해서 지원하시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연출을 하고 싶다 한다고 연출 파트만 공부해갈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 정도를 보여주시면은 열정 같은 걸 보여주시면은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 제작과 면접은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의 퀄리티보단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번 질문?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이 면접을 얼마나 장악하느냐. 면접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실전은 기세야. 기세. 아니 자세입니다. 자세. 자세예요. 알겠어? 네, 저는 1차 때 너무 떨어서 2차 들어갈 때 그 생각만 하고 들어갔어요. 여유. 아 나에게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 무조건 여유다. 진짜 면접 들어가기 직전 그 문 앞에 대기할 때까지도 여유. 야 말 천천히 하자 영서야. 말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교수님들이 이번 면접은 확실히 여유로워 보이네요. 아 라고 하셨어요. 이때부터 굉장히 저한테는 진짜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긴장이 풀리는 그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면접 전형 1차, 2차를 둘 다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교수님들이 저를 궁금하게 해야 해요. 1차 때는 제가 너무 재미없고 약간 교과서적인 답변만 했거든요. 때문에 교수님들도 더 이상 질문할 거리들이 없었던 거죠. 재미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받았었습니다. 뭐 최근에 읽은 책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질문인 거죠. 1차 때는 제가 대답을 하고 나서도 교수님들하고 정적이 많이 흘렀어요. 교수님들이 질문할 게 없었거든요. 반면에 2차 때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힙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랩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 제작과 면접에서 랩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랩이요. 자 그럼 이제 1차, 2차 때 질문을 모조리 모아서 저의 실제 답변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이 학교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프리카 TV 개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영상과 편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위탁교육 방송영상과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영상제작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응? 1차 때도 면접 보지 않았었나? 어? 네 맞습니다. 1차 때 그럼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을 좀 빨리 한 것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여유롭게 면접에 임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여유롭게 하면 좋겠네요. 뭐 본인이 만들었던 영상이 있나요? 네, 저는 1년 동안 만든 영상들이 있는데요. 단편 영화, 그리고 여러 개의 뮤직비디오, 공모전에 내려는 짧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단편 영화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학교에서 담배 밀거래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학생회장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학생회에 임무를 내립니다. 이번 담배 밀거래 조직을 잡는 이들에게 차기 학생회장을 준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때부터 학생들은 담배 밀거래 조직을 잡기 위해서 영화 베테랑과 검사회장 같은 분위기로 이들을 잡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거기서 무슨 담당이었나요? 제가 편집을 모두 하긴 했는데 저희가 만들려는 영화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제가 우선 일단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연하지 않을 때에는 뭐 붐마이크를 들기도 했고 촬영을 하기도 했고 서로 파트를 로테이션 돌리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모두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연기를 해봤다고 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제가 원래 연기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 반응은 딱히 없었습니다. 네. 카메라 빨 잘 받는다 뭐 이런 말 없었어요? 잘생겼단 말 자주 듣습니다. 제가 워낙 잘생겨서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면접 중에 갑자기 옆에 계신 교수님이 쓰러지셨다. 그럼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면접장에 저 같은 인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히 여유 있어 보이네요. 이 학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우선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고 싶습니다. 영상이란 게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협업 활동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성이 좋으면 영상을 만들 때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나선 뭘 할 거예요? 아직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어려서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최종 목표가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유튜브입니다. 혹시 취직을 하더라도 방송국보다는 저는 영상팀에 들어가서 영상을 만드는 일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다른 학생들보다 특출난 점이 있나요? 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힙합이란 장르를 좋아해서 제가 직접 랩을 녹음해서 그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 그럼 랩 잘하시겠네요. 그냥 다른 친구들보다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혹시 랩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랩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랩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해 아픈 역사 속.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가사 쓰는 거 어려울 텐데 안 힘들었어요? 주제가 이미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기억하자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가사를 쓰면서 공부도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수고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저는 아연산업정보학교에서 1년 동안 영상을 배웠습니다. 저한테 1년 동안 영상을 배우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영상제작과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영상을 좀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넘쳐나는 열정과 욕심을 해소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2차 면접을 마치고 나왔고요. 저는 2차 면접을 보고 나왔을 때 상당히 후련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들 앞에서 그 랩을 했다는 게 다른 친구들과는 좀 더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거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면접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질문들이 많이 안 나와서 아쉽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한테는 자기소개서에 관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자기소개서 썼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은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답니다. 합격한 친구들의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자소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소서에 시선에 대해서 적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시선이 무엇이죠? 시나리오 잘 쓰는 방법을 터득한 게 무엇이죠? 등등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간 학생들에게 물어본 포트폴리오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요. 영화 너의 이름은 패러디 작품을 만들었는데 영화 내용이 뭐였죠? 뮤직 드라마 제작 경험이 있는데 뮤직 드라마와 일반 드라마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뮤직 드라마 제작 당시 음악은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서 영상 안에 분야 중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원하는 분야는 무엇이죠? 그림 잘 그려요? 그 다음으로는 영둥이가 아닌 다른 합격자들의 일반적인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는 어땠죠? 영상 제작과에 와서 만들고 싶은 영상은 뭐예요? 인문계가 아닌 방송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한테는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대학까지 와서 배우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영상 제작과의 특성, 뜬금포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소중하게 모으는 물건이 있나요?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면접 끝나자마자 뭐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실제 질문들과 답변들을 모아봤는데요. 저는 정말로 면접장에서 이렇게 랩을 했고 면접치고는 상당히 능청스러운 답변도 했었습니다. 영상 제작과 면접은 원래부터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이 났었고 실제로도 영상 제작과 면접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면접 준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가 제일 먼저 고민이겠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글을 상당히 못 씁니다. 글로 어디서 상을 받아본 게 초등학생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혼자서 자기소개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냥 네이버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 뭐 자기소개서 예시 이런 걸 검색해보면서 저에 관해서 함께 맞춰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써봤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쓰고 그 자기소개서를 뭐 선생님이나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전도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전도사님이 평소에 글을 잘 쓰시는 분 같아서 그냥 부탁을 드렸고 피드백 받은 걸로 그냥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합격은 했습니다. 자소서에 관한 질문도 별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자소서를 많이 못 쓴 것 같다. 그러시면은 면접 때 가셔서 여러분에 관한 여러 가지를 어필해주세요. 그럼 면접 때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에 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영둥이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우선 그 학교의 면접 유형들을 알아보는 게 포인트죠. 이건 수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수만인가? 네, 아무튼 저는 네이버 카페인 수만이라는 곳에서 정말 대부분의 정보들을 얻었는데요. 수만이에 들어가면은 그 대학교에 관한 면접 후기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어요. 실제로 저도 그 면접 질문들을 뽑아서 저의 방식대로 답변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차 면접 때 떨어졌잖아요. 1차를 준비할 때 어땠냐면은 제가 준비한 면접 답변에 관한 것만 연습을 했어요. 그냥 그거 답변하는 연습만 한 거예요. 거의 대본을 외운 거죠. 근데 막상 면접을 가보니까 준비한 내용은 안 나오고 거의 프리스타일로 하다 왔습니다. 즉 면접 준비를 할 때 답변의 내용뿐만 아니라 프리스타일 랩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걸 연습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모의 면접을 한다 할 때 예상 질문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질문이나 진짜 막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도 그거를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센스가 있느냐, 순발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면접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면접 1차 실패를 경험하고 2차 때는 여유라는 글자만 생각하고 갔어요. 오히려 2차 때는 면접 준비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하자, 여유롭게만 하다 오자 라는 생각을 갖고 2차를 그냥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입시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는 준비해 가야 하나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트폴리오는 준비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많은 친구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안 했고 여자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안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진짜 영상들을 열심히 만들었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들이 꽤 성과가 있었다 이러시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내용에 들어갈 것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성과가 많이 없었다 이러시면은 차라리 준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 안 하고도 합격한 친구들은 충분히 많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시학원은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입시학원에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2학기에 오기 전에 입시학원에 다닌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영상 관련해서 높은 지식들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영상 공부는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죠? 영상 공부에 그렇게 힘쓰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영화과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영상 공부를 덜 하셔도 됩니다. 영화과 입시하는 학생들 보면은 막 영화의 역사, 뭐 1896년 리미에르 열차의 도착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스트 프로덕션, 프리 프로덕션, 비장센, 셔레이드, 헤드룸, 리드룸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영상 경험해보신 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얼마나 하고 싶어하는지, 아 이 친구가 영상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것만 보여주시면은 저는 면접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상을 하다 오지 않은 그냥 인문계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때문에 저희 영상 제작과 입시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앞에 말씀드린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과는 어떤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학교 들어올 때 기대 수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아, 대학교 오자마자 영상 엄청 만들어야지? 뭐 이런 기대들을 하곤 했는데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겠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영상을 만드는 수업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유익한 수업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왜 다니냐? 학교 생활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 바로 동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아리에 들어오면은 우선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영상들도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친한 사람들과 많이 배우신 선배님들, 교수님들보다 솔직히 선배님들이 훨씬 더 유익해요.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영상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실전에 들어가면은 영상을 배우지 않고 대학교에 들어온 걱정하던 친구들도 바로바로 배워서 벌써 동기들끼리 거의 동급이 돼 있어요. 동기들끼리 동급, 거의 뭐 동동주죠? 그리고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솔직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아, 선배들이 술 먹이면 어떡하지?
아, 선배들 무서우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곤 했는데 생각보다 선배님들이 너무 착하시고 좋으셨습니다. 어? 그건 선배님들이 동영상 볼까봐 하는 소리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배님들이 진짜로 좋아요. 벌써 엄청 친해진 선배님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선배가 아니라 형 누나, 아니 뭐 거의 야라고도 합니다. 야, 이 정도로 선배님들이랑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의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영상이라는 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협업활동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 혼자서 잘하려고 해도 주변 애들이 못하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동영상은.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혼자 만들 수는 있지만 뭐 단편 영화, 뮤직비디오 이런 거를 이렇게 혼자 찍어서 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영상을 하는 학교에서는 주변 지인들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어쨌든가 저쨌든간 영상 제작가는 선 후배들 간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과 동아리를 들어가면 유익하다는 점,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학교를 유익해서 다닌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다녀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학교가 재밌어야지. 어디가 재밌어? 뭐 회사가 재밌어?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영상 제작과 입시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어쨌든 이 내용들은 진짜 합격한 사람들의 내용들만 담았으니까 그거는 좀 믿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예외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대학교 와서 저를 때려주세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영상 제작과 준비하시는 학생들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 씨!